원희룡 제주지사,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청와대는 진실 밝혀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야말로 북풍 공작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SNS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이 산자부 공무원에 의해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가 안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북풍 공작하려 했던 것 아닌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이 산자부 공무원에 의해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해야밤에 검찰 포렌식 피하는 기법까지 동원했다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가 안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야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설명 대신 북풍 공작이니 법적 조치니 하며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북풍 공작하려 했던 것 아닌가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입니다.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상회담 즈음에 만들어진 북한 원전 추진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작성을 지시했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험한 말로 국민의 입과 생각을 막는다고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습니다. 책임있는 사실 규명과 사과만이 가장 최선의 대책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